올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도 높아지므로 결론적으로 회사 이익만 오릅니다. 이때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그대로이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은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택시기사들은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쪽에 이형수 학생의 반박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반대쪽에 첫 번째 발언 김결 학생입니다.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반대 측에서는 애초에 카풀 서비스가 왜 공유 경제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 경제는 남는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여 결국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카풀 서비스가 이 공유 경제의 기본적인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시해 주셨던 근거가 일단 교통량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교통량이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점을 감소해서 반론을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일단 카풀 서비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각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을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기존의 사람들도 도로를 차를 가지고 나올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우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에 따른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바가 있는데, 그때 66%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2019년 5월에 뉴욕시에서 비슷한 맥락의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실제로 60% 가까이 교통량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카풀 서비스가 도로의 차량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도로 위에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질문을 하고 싶은 점은, 사회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 카풀 서비스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유 경제의 개념이라고 애초에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동차 한 자가용에 단순히 여러 사람이 동승한다는 점만으로 이를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카풀 서비스는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또 아까 저희 입문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택시기사들에게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 등을 박탈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카풀 서비스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이상적인 공유경제 시스템이나 이상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한, 그리고 항상 수요가 굉장히 많은, 오히려 그런 대중교통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대중교통을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풀 서비스는 대중교통을 약화시키고 결론적으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대중교통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교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선이나 노약자석을 예시로 들수 있겠죠. 반면에 카풀 서비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배려가 상대적으로 훨씬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카풀 서비스에서 이러한 배려가 증진될 수 없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는 일반적인 대중에 비해서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카풀을 하지 않더라도 카풀 드라이버들에게 실질적인 큰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 카풀 복지를 증진할 그런 동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만 많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출퇴근 시간에 카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서 대중교통이 비활성화되게 되면, 이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대중교통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 쪽에.